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LCK 1승 1패 중이었는데 오늘 이통사전 이겨서 2승 1패로 돼서 정말 기쁘고 뭐 기존의 이통사전처럼 막 임팩트 있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승리를 해서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하나전에서는 초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했던 것 같고 뭐 그리고 조합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뭐 다방면에서 피드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칸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신감 있게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것 같고 라인전도 준수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대신에 이제 신인 선수답게 좀 노련하지 못한 모습이 가끔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는 둘다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미드에 섰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미드에 섰을 때는 이제 좀 중반 이후에 강력한 한타력이 뭐 있는데 정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뭐 쉽게 이길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를 오랜만에 따냈다는 것은 나중에도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탑라이너랑 1대1을 하면 거의 다 제가 이기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이기는 걸 많이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제가요? 순위를 꼽자면 1, 2. 1대1을 아직 제가 탑라이너랑 밖에 하지 않아서 뭐 순위 정하기는 뭐 쉽진 않은 것 같고 저는 일단 제가 1대1 고수기 때문에 제가 1등일 것 같습니다. 일단 젠지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매치가 될것 같아서 잘 준비해서 꼭 승리 따내고 싶고요. 뭐 클레이드도 이제 일단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라인전이 굉장히 강세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도 뭐잘 준비해서 대처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팬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T1에 많이 기대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걱정은 날려드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작년처럼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.